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집한 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집은 저희 셋째 형 집이고요. 2016년도 4년 전에 지은 집이죠. 한 80, 90% 정도는 완성이 됐고, 일부는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어쨌든 이 집은 맞배죠. 맞배인데 평수는 한 30평 정도 되고요. 일단은 이 집은 바닥이 안반지대입니다. 엄청 단단하죠. 그래서 집이 꺼진 거나 기초가 내려가질 일은 없습니다. 원래 이 터는 저희 조상들이 살던 터입니다. 그래서 우리 자손 때에 와서 다시 건물을 짓게 된 것이죠. 이 집은 특이하게 방향이 동향입니다. 남향이 아니고 동향입니다. 토지의 구조상, 그리고 이 지형상 남향으로 하게 되면 잘 맞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고심 끝에 동향으로 하게 됐고요. 여러분 중에 그럼 동향 그 잘못된 거 아닌가? 남향으로 해야 되는데 동향으로 했네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대표적인 예로 서울에 옛날 고궁이 다섯 개가 있죠. 그러면 정전도 다섯 개가 있는데 정전인 명정전 같은 경우는 방향이 동향입니다. 다른 정전은 다 남향인데 그 정전은 동향입니다. 그 이유는 지형 조건이 까다로워요. 남향으로 하기에는 바로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동향으로 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완전히 동향을 완전히 남향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. 옛날 분들도 정전이라는 것은 왕이 신하들과 국가적인 큰 행사를 치르는 일종의 큰 의식을 치르는 그런 상징적인 건물이죠. 아주 제일 중요한 건물입니다. 그런데도 동향으로 한 것이죠. 굳이 남향일 필요는 없다. 지형 조건에 맞춰서 하면 된다. 그렇다더라도 북향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건좀안 좋죠. 해가 너무 안 들어오니까. 남향으로 되도록이면 하되 지형 조건을 맞춰서 도로의 사정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동향으로 해도 괜찮다. 유연성이 있어야겠죠.